진도의 한 농가 옆 컨테이너. 지적장애인 80살 최모 씨가 살던 곳입니다. 76살 최모 씨는 40년 전 장애인 최 씨를 데려와 논밭과 김 가공시설 등에서 일을 시켜왔습니다. 일을 부리면서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물론 장애수당과 기초수급비 등 2,400만 원까지 가로챘습니다. 지인의 제보로 구조돼 복지시설에 격리된 피해자는 검사 결과 눈과 치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지능지수는 50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. 돈이 나오는지 알고 계셨어요? 난 몰라요. 몰라. 이야기를 전혀 안 하던가요? 지난 2014년 신안 염전 노예와 올해 섬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난 뒤 경찰과 지자체들은 인권침해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여러 대책들을 쏟아냈습니다. 하지만 최 씨가 기초수급비와 장애인 수당까지 받는 관리 대상이었는데도 군에서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. 저희 한계가 많아요. 그것이 우리 사회 종무로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당사자 또한 얘기 몇 번 면담했어도 전혀 뭐 그런 얘기도 안 했고. 피해자 상당수가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만큼 진술이나 정황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실태 조사는 전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KBC 이계혁입니다.